라포르트 선수다 아주 훌륭하게 성공을 시켰고 팔라존 선수는 포지션 또한 아주 좋습니다. 아, 이 공도 너무 힘 조절이. 그러니까 이런 공들을 물론 뭐 이렇게 약하게 쳐서 어떤 뭐 대회전이라든지 그런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노란 공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. 노란 공이 좀더 진행된다고 해서 포지션이 안 되는 공도 아닌데 자 이제 찍어치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와 저게 보입니까? 그리고 보이고 파란 공 신경 써서 스트로크를 할수 있나요? 이게 나오네요. 와. 자, 득점 잘 됐어요. 네. 아니, 득점도 득점인데, 파란 공이 오른손의 왜안 움직임, 건드렸지? 이런 그러니까 생각밖에 안이 드는데요. 오른손의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고, 있기 때문에 예. 절대 파란 공안 건드린다 생각하고 지금 짧게 끊어치면서 들어올리는 그 동작. 지금 느린 장면으로 봤기 때문에 통통통통. 느린 장면으로 봤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 않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예. 사실은 막상 저렇게 놓고 저 앞에 서보라고 하면 아, 이거 못 쳐요. 이거 못 그렇죠 못 쳐요, 예. 쳐요. 네. 자, 멋진 공격. 연속 득점 6점까지 끌어올리면서 역전을 만들어낸 하비에르 팔라존. 앞으로 기록이 깨지겠습니다만 무실 세트 우승 신화를 만든 선수 아니겠습니까? 그게 깨질까요? 아, 물론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는 네. 말도 있지만. 언젠가는 깨지겠죠.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그냥 기록은 타이 뭐 그러지 기록만 맞아둔 타이 기록이 거잖아요. 생기는 예. 거겠네요. 돌려치기 부드럽게 성공하면서 또한번 포지션 아주 무난하게 이어나갑니다. 구드롱 선수의 에버리지 6점대 경기는 깨질 수도 있지만 뭐 팔라존 그렇죠. 선수의 기록은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는 없죠. 짧게 봤네요. 이게 빠져나갈 틈이 없죠. 네. 네. 톡톡 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득점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긴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. 네. 뭐 지금 투뱅크 이후에 정석적인 포지션 살아났죠? 네.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정확하죠? 오, 넘어갈 틈이 약간은 있었지만 끝에 잘 걸렸고 남은 점수 석점 연속 득점은 9점.